무패의 레전드 메이웨더는 2007년 12월 영국의 리키 해튼을 TKO로 꺾고 더 이상 복싱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며 은퇴를 선언합니다. 메이웨더가 반납한 WBC 웰터급 챔피언 벨트는 안드레 베르토가 차지하였고 베르토는 6차 방어전에서 빅터 오티즈를 만나게 됩니다. 빅터 오티즈는 마르코스 마이다나에게 TKO 패하였고 라몬트 피터슨과 무승부를 했던 딱 상위권 언저리에 있는 선수였습니다. 반면에 안드레 베르토는 무패의 5차 방어전을 성공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르토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경기는 치열한 난타전 끝에 빅터 오티즈가 승리합니다. 오티즈는 업셋을 일으키며 WBC 웰터급 챔피언 벨트를 차지합니다. 강력한 챔피언을 꺾은 오티즈는 1차 방어전에서 웰터급 끝판왕이자 무패의 레전드 메이웨더를 만나게 됩니다. 메이웨더는 은퇴 선언 이후 다시 복귀하여 마르케스, 모슬리 등의 강자들을 꺾었고 다시 벨트를 차지하기 위해 WBC 웰터급 챔피언 빅터 오티즈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연히 메이웨더의 낙승을 예상했지만 오스카 델라 호야, 프레디 로치는 메이웨더의 커리어 중 사우스포 선수들이 많이 없었고 사우스포인 잽 주다에게 고전했던 모습을 보면 메이웨더가 왼손잡이 선수들에게 약해 보이고 빅터 오티즈는 왼손 잽이 정말 좋다고 하며 메이웨더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이웨더의 나이는 30대 중반이 다가왔고 16개월 만에 치르는 경기였으며 시합 준비 기간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는 시합 전 맞대면에서부터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쉴 새 없이 독설을 퍼부으며 기싸움을 하였고 경기 전 분위기는 최고조로 달아오릅니다. 마이클 버퍼의 경기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터져나왔고 MGM 그랜드 아레나 관중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환호 속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1라운드 오티즈는 가드를 굳게 올리고 빠르게 스텝을 밟으며 링을 크게 돌며 페이스를 올립니다. 메이웨더의 손이 나온 이후를 노리며 번개 같은 반격을 시도하였지만 숄더롤 디펜스를 뚫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 오티즈는 과감하게 프레싱을 시도하며 메이웨더를 압박하였고 메이웨더는 철옹성 같은 디펜스와 틈이 보이면 단발 펀치들을 꽂아 넣으며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3라운드 오티즈의 패턴을 읽기 시작한 메이웨더는 앞손 잽으로 오티즈의 길목을 차단하며 단발 펀치를 안면에 수차례 꽂아 넣으며 점점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4라운드 메이웨더는 시작부터 발이 멈춰있는 오티즈에게 부드럽고 강력한 연타를 던지며 완벽하게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고 오티즈는 링을 크게 돌며 기회를 노리던 전략을 버리고 거칠게 메이웨더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로프를 타고 있던 메이웨더에게 무지막지한 연타를 던지며 관객들을 열광시켰지만 정타를 맞추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티즈는 경기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고 메이웨더의 단발샷을 계속 허용하며 약이 오를 대로 오르게 됩니다. 4라운드가 거의 끝날 때쯤 빅터 오티즈의 앞손 라이트가 메이웨더의 안면에 적중했고 드디어 꽂아놓은 정타에 기회를 포착한 오티즈는 신들린 듯한 소나기 연타를 던지며 메이웨더를 코너로 몰아넣었지만 메이웨더의 디펜스 모드에 펀치가 적중하지 않자 흥분 상태에서 메이웨더의 안면에 점프 박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오티즈의 박치기 반칙에 경기는 즉시 중단되었고 박치기 이후 메이웨더에게 바로 사과를 하며 반칙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이웨더는 너 제정신이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오티즈에게 불쾌한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심판은 오티즈에게 감점을 부여하였고 경기는 주심의 사인과 동시에 다시 진행됩니다. 오티즈는 메이웨더에게 사과의 포옹을 하며 박치기 반칙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려던 중 메이웨더는 무방비 상태인 오티즈의 안면에 강력한 레프트 훅과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꽂아버립니다. 갑작스러운 메이웨더의 공격에 오티즈는 쓰러졌고 주심은 카운트를 세기 시작합니다. 오티즈는 큰 데미지를 입었고 일어서지 못하였습니다. 현장의 관중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메이웨더는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승리를 알렸습니다. 메이웨더의 KO 승으로 경기는 끝이 났고 경기 종료 후 메이웨더는 오티즈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티즈는 패배를 인정하며 웃으면서 메이웨더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티즈의 스태프들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별탈 없이 메이웨더의 승리가 인정되었고 메이웨더는 다시 WBC 웰터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이 박치기 사건은 복싱 팬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오티즈의 박치기 반칙은 더러웠고 메이웨더는 박치기로 인해 입술 밑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심판의 경기 속행 이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절대 비매너가 아니다 라는 메이웨더 옹호론자들과 박치기 공격은 반칙이 맞지만 오티즈가 즉시 사과했고 화해의 제스처를 무시하고 무방비 상태인 상대를 공격한 건 비매너다 라는 메이웨더를 까는 복싱 팬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큰 논란이 되었던 경기의 주인공인 메이웨더는 오티즈 전 이후 미국의 코토, 카넬로, 마이다나, 파키아오, 안드레 베르토를 꺾고 은퇴한 뒤 UFC 선수 코너 맥그리거까지 꺾으며 50승 무패의 신화를 썼고 오티즈는 메이웨더와의 경기 이후 호세시토 로페즈, 루이스 콜라조, 안드레 베르토에게 피니쉬를 당하며 패하였고 반짝이 스타로 남게 되었습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빅터 오티즈의 경기는 박치기 반칙과 비매너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으로 복싱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티즈의 박치기 반칙에 대한 메이웨더의 처절한 복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